이쁘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던데, 너는 경산도인지 전라도인지 그냥 억양이 뒤죽박죽, 그냥 소리만 커가지고는. 아, 그기는 뭐 아버지 따라서 하도 지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. 아휴, 예, 힘들다. 다 나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식구들 저녁도 해야 될 끼고. 벌써? 아이, 좀 있어도 돼. 예, 우리 심심한데 화투나 칠까? 뭐요? 화투? 아이씨. 예예예, 나 났어 났어.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점. 나 안 할라요. 아, 왜? 이럴라고 지적했어. 이거 완전 타짜네, 타짜. 꽃뱀 말고 도박도 했는겨. 야, 너 내미한테 꽃뱀에 타짜. 아유, 얘 이런 것도 다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야. 아이고, 너 어릴 적부터 머리가 나쁘긴 했지, 그지? 내 머리 나쁜 건 그쪽한테 하도 맞아서 그런겨. 오, 얘 사람 잡네. 아, 내가 뭘? 널 얼마나 때렸다고? 아이고, 학교도 못 가게 맨날 붙들어놓고 일시키고, 공납금 안 줘가 학교에서 쫓겨나고, 공부할 상황이 돼야 공부를 하지요. 아이, 그 공부 못한 애들이 꼭 핑계를 대요. 아이, 그 시절은 다 그랬지, 뭐 너만 그랬니? 뭐라고요? 매 맞아가면서 덕수 어버가 키우고, 아버지 병수발 들어가면서 힘들게 산 게 누군데? 네,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. 난 논 줄 아니? 너희 아버지 병원비 되느라 허리까지 휘었다. 하하, 그거 지겨봐가 집 나갔다. 맞다, 내가 깜빡했네. 너무 그러지 마라. 나도 할 만큼은 했다. 하기는 뭘 해요. 밤마다 화장 야시시 여우처럼 하고 뛰어나가 늦도록 안 돌아가. 덕수는 울었다채. 아버지는 밥 드려야지, 약 챙겨드려야지. 그나마 내가 벌어야 사니까, 내가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. 그래도 난 너희 아버지 사랑해서. 사랑? 아이고,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. 젊은 남자 만나가 도망가는 게 사랑이요.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. 너는 모른다.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불행한지. 너희 아버지 죽는 날까지 네 엄마 생각밖에 안 할 양반이었어. 아, 시끄럽소. 이래 열채올락 하면은 그만 집에 가소. 내 심장병이 또 도질락하니까네. 내 수발 필요 없으니까네. 아, 그만 집에 가소. 듣기 싫소. 너는 웬 말끝마다 집에 가라고 하니? 나 집 없는 서름 주는 거니? 예? 집이 왜 없는데요? 아, 영감님한테 가면 되잖아요. 그렇게 잘해준다면서. 잘해줬지. 잘해줬는데 우리 영감님이. 그래, 내가 팍팍한 년이다. 남편 잡아먹고 아들 버리고 이젠 영감님까지. 팍팍한 년. 더 살아있어 뭐가 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. 자식한테 네 서름 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. 나, 왜 저러노? 허이, 영감이 뭐 어째 됐단 말이고. 어디 가요? 와주카노. 몰라. 박복한 년이 어쩌고 하더니만 죽는 게 낫다고 백하고 나가네. 그래, 자식 버리고 나간 년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. 그래, 자꾸 확 떨어져 죽는 게 낫지. 도대체 어딜 간 기고? 설마 그럴 리는 없지? 아, 여기서 할머니가 떨어졌다고? 어.
아, 좀 전에 병원 자료 실고 갔다니까. 야, 아, 자식들이 혼자라도 했나? 요즘 노인들 정말 불쌍하다니까. 어메가. 친구가 좀 보자고 해서요. 잘 들어. 그냥 나한테 와. 각 부서마다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저 황준다! 우리 하나 여전히 이쁘구나. 하나야, 니네 아빠야? 진짜 멋있다.